어서 와요, 파타. 어서 와. 팡이와 함께하는 레고 조립. 아, 오글거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이언 골렘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레고 중에 제일 블록수가 적어요. 208개. 그래서 요거는 정말 몇십 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요거 오늘은 좀 작은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레고 조립 소통 방송. 네네. 오늘은 좀 작은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고예요, 레고. 큰 것도 엄청 많아요. 큰 거 보여드릴까요, 한번? 큰 거는 장난 없어요. 클라스 5입니다, 여러분. 큰 거, 광산, 마인카트도 있고. 이런 거는 커가지고 나중에 한 4시간 잡고 해야 돼. 방송 키기 전 4시간 일찍 와가지고 해야지. 안 돼. 자, 오늘은 좀 작은 걸로 아이언 골렘급. 바삭김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뜯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마인크래프트 레고 다 사는데 얼마 들었어요? 한 이게 얼마 들었더라? 한 백 몇십만 원? 근데 이미 저번에 몇 개 조립을 해서 좋아. 근데 이미 저번에 몇 개 조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필통. 아유. 아,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요. 회사에서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산 건데. 자, 여러분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언 골렘이에요. 아이언 골렘.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언 골렘. 자, 가보자. 이거는 얼마 안 해요. 작은 거라 3만 몇천 원? 네, 이런 작은 것들은, 좀 클래스가 낮은 것들은 블록도 몇 개 없어요. 이게 끝이야. 블록도 몇 개 없고.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요거 하고 이따가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대신전의 비밀 그거 하는 날인 거 아시죠? 대신전의 마인크래프트 우리 대신전의 비밀 2회차. 예, 마지막 2회차 방송. 예, 그 저번에 그 대신전의 비밀 보신 분들 있으세요? 대신전의 비밀 보신 분들? 예, 그거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예. 자, 봅시다. 일단은 번호가 없어요. 예, 이거는 좀 특이하게 레고가 많이 없어서. 예, 번호가 없네요. 예, 번호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이거는 생각보다 번호가 많이 없네요. 아이고. 예, 생각보다 번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번호가 없고 다 그냥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금방 하겠다. 이따가 먹방 할 거를 좀 미리 시켜도 되겠는데. 어? 이거 첫날밤보다 작나요? 아니요, 첫날밤보단 작고요. 첫날밤이 더 커요. 제가 요새 만들었던 것 중에 첫날밤이라고 되게 귀여운 게 있어요. 이거 첫날밤은 은근히 커요, 여러분. 첫날밤은 이거의 두 배. 예, 이게 블럭량이 200이고 요게 400이에요. 아, 여기 첫날밤. 여기 그 마인크래프트 첫날밤이에요. 여기 보시면 돼지도 있고 스티브도 있고 이제 폭탄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부까지 열리는 요런 구조인데. 아, 여기 보시면 침대, 곡괭이, 뭐 화로, 상자. 아, 문도 열려요. 아, 문도 열리고. 이게 그 첫날밤. 아, 첫날밤. 예, 첫날밤이라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첫날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은 거예요. 예. 첫날밤 기분이 좋았나요? 뭔 말이에요, 그게? 뭔 첫날밤이 기분이 좋아? 허허,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예?
순진아 나한테 뭐 하는 짓거리야? 자 보자. 일단은 사람부터 만들으래요. 사람. 예, 사람부터 만들라고 돼 있네. 아이고 아이고. 저기 머리 껴주고. 그 다음에 발 껴주고. 좋습니다. 여기다가 다이아 곡괭이를 끼래요. 예, 이렇게. 여기 다이아 곡괭이 여러분. 다이아 곡괭이. 네, 잠깐만 좀 화질을 좀 좋게 바꿔볼게요. 화질은 더 좋게 안 되는구나. 자 여기 다이아 곡괭이, 네, 다이아 곡괭이. 자 요거 일단은 만들고. 자 그 다음에는 얘는 근데 무슨 캐릭이지? 얘는 뭐하는 캐릭이야? 얘는 누구예요? 얘 좀비인가? 진짜 다이아인가요? 아니 진짜 다이아는 아니고. 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요거는 그 좀비죠? 아 좀비. 예, 좀비네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할 것 같아. 밥을 좀 미리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밥을 좀 미리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예, 간단하네요 되게. 자 요게 그 돼지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돼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돼지. 네 돼지. 예. 예 돼지예요. 예. 근데 이 밑에 검은색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끼라고 만든 건가? 예, 돼지.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예, 이따가 먹방 할 거. 예, 레고 방송 다 끝나고 먹방 할 거.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그걸 먹도록 할게요.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오랜만에 먹방 한번 합시다. 예, 오랜만에 먹방 한번 할게요. 감자탕 말고요. 예, 감자탕은 보통 끓여서 오는 데는 없어요. 예, 눅눅해질까봐 끓여서 배달하는 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짜장면? 짜장면? 그 짜장면 말고 뭐 없나? 매운 돈가스 헛소리 하지 말고. 치킨 먹어요. 근데 치킨은 솔직히 맛이 없어요. 난 치킨 맛있는 게 이해가 안 가. 치킨 먹을 바에는 저는 밥을 먹어요. 에, 밥 쪽으로 좀. 무조건 공깃밥 있는 거. 네, 그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만들다가 한 레고 한 중간 정도 남으면은 그때 시킵시다. 에. 갈비찜 먹을까, 얘들아?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어때? 갈비찜. 팡이님 지금 치킨 무시한 거예요. 예, 치킨 무시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뭐 다른 거. 취향이 왜 이렇게 아저씨야? 아니 저는 20대 초반부터도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피자 치킨은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너무 질리고 차라리 밥에 먹는 게 좀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니 아무튼 그렇다니까. 치킨보다는 밥이나 차라리 그 뭐 갈비찜 이런 게 맛있지. 저도예요. 아 준호사랑님도 그래요? 아 그렇구만. 냉면 먹고 육수에 밥 말아 드세요. 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팡이 뱃살 50만님. 기분이 좋아. 짬뽕 짜장 탕수육 먹어요. 내가 무슨 벤츠예요? 뭐 짬뽕 짜장 탕수육을 먹으래. 나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위가 작아서. 아 위가 작은 건 아닌데 잘 먹는데 그렇게 막 1인분에 2인분을 넘어가는 건 못 먹어요.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잠시만요 알림 하나 볼게요. 레고 조립 시작합니다 팡이.
대신전의 비밀은 9시 지나서. 자, 이건 뭐야? 피자요? 피자? 피자도 별로 맛없는데.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게 어딨지? 야, 피자 먹을까? 피자? 어, 있다. 피자 먹을까요? 피자? 아, 근데 피자도 별론데.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데. 감자탕 말고. 감자탕 말고요. 아, 감자탕 말고. 야, 이거, 야, 야, 이거 미리 시켜놔야 되나? 야,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럼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에? 야, 너무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아, 피자도 아니, 피자랑 치킨이 맛없다는 게 아니고 맛있는데.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밥이 낫지. 한국은 그 밥힘 아니에요, 밥힘? 그렇다니까. 한국은 원래 밥 먹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뭐 짜장면은 좀 많이 먹었으니까 질리고. 자, 보자. 내가 안 먹었던 메뉴를 한번 찾아볼게요. 돈가스 먹을까?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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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아니면 패스트푸드?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좋아하시는 거? 돈가스. 보쌈 먹어요, 방인님. 보쌈 먹을까? 어, 여기 보쌈 좀 괜찮게 오는 데 있거든. 여기 맛있어요. 아이씨. 야, 1인 세트는 없다. 어, 1인은 없어. 바베큐, 바베큐 마늘 보쌈 있네? 이거 뭐야? 그냥 바베큐 보쌈이 있고, 바베큐 마늘 보쌈이 있고, 일반 보쌈이 있고. 근데, 그냥 보쌈은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하니까, 바베큐 먹어볼까? 바베큐? 바베큐 보쌈 세트 2인. 2인분밖에 없어. 바베큐 보쌈. 바베큐 보쌈. 바베큐 마늘 보쌈으로? 바베큐 마늘 보쌈? 근데 밥이 안 나와. 여러분들 보쌈 먹을 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보쌈 먹을 때 밥 먹어요? 저는 고기 먹을 때 밥 없으면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나는 그냥 고기를 그냥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삼겹살 집 가도 삼겹살만 먹어요. 아니, 고기를 밥이랑 먹어야 맛있지. 고기만 먹으면 별로야. 느끼해. 안 그래요? 보쌈에 밥 같이 먹는 거 비읍시우심. 왜 보쌈에 밥 같이 먹는 게 비읍시우시에요? 웃긴 사람이네. 보쌈에 고기랑 원래 밥 같이 먹는 거야. 고기는 싸 먹어야지, 팡이야. 아니, 고기는 밥이랑 같이 싸 먹어야지. 답답하구만. 여러분, 고기를 그리고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시켜서 고기만 먹지 싸먹는 거 아닙니다. 싸먹으면 그 고기의 그 원래 본연의 그 향이 없어집니다. 에? 제가 그래서 싸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긴 먹는데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먹는 게 좋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꽃. 아, 꽃 귀엽습니다. 여러분, 꽃이, 꽃이 굉장히 귀여워요. 이 꽃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음식 시키기 전에 뱃살 한번 보고 시킵시다. 뱃살이요. 아, 제가 살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 주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다시 살 빼겠습니다. 네,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살 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 뺄 거고 오늘까지만 먹고 다시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메비우스 에디. 어 진짜 살 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살 빼면은 네? 아, 야 레고 방송할 때 시청자 더럽게 안 들어온다 진짜. 레고 방송 재밌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보쌈 시킬게요. 아, 보쌈 시킵니다 일단. 시킵니다. 바베큐 마늘보쌈 말고 매콤한 거 시킬까? 바베큐 파보쌈 세트 있는데 요거는 매콤한 거야. 매콤한 게 좋아요? 달콤한 게 좋아요? 마늘로 가? 마늘은 달콤한 거고 매콤은 그냥 뭐 매콤한 맛. 매콤 매콤으로. 네 기본 세트에 밥이 안 들어가 있어서 공깃밥을 하나 시키고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일단 뭐 이게 2인분이라 뭐 양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2인분이라 그래도 가격이 아 그 가격도 있고 양이 없진 않아. 다 먹으면은 다 먹으면 돼. 여기 주소가 어디지? 잠시 검색 좀 할게요. 아 주소를 모르겠네 여러분. 미쳐버리겠네 주소가. 자 일단 미리 시켜놓고 레고 끝나면은 밥 먹을 수 있도록. 아 저희 회사 치면은 주소 나와요. 이거 보고 쓰면 돼. 주소 나와요. 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네, 주소 나와서 자 결제 주문. 아 주문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뭐 레고 끝나면 바로 먹방할 수 있도록 미리 시켰습니다. 보쌈 2인분 칼로리 1300칼로리 넘음. 치킨 피자보다는 덜해요. 예, 치킨 피자는 덜 치킨 피자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뭐 그거 뭐 괜찮아요. 여러분 치킨이 칼로리가 엄청나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치킨이랑 피자는 진짜 함부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살 엄청 쪄요 그거. 야 뭐 물론 한 세 한번 먹을 때 한 세네 개 먹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뭐 1인 1닭 하시는 분들은 그 살찌는 지름길이야. 내가 그래서 살찐 거야. 치킨이랑 피자 많이 먹어서. 자 기다려보세요. 일단 이거 좀 만들고. 아이고 뭘 항문에 좋은 걸 먹어. 옛날 통닭 칼로리 2000이던데. 그러니까 치킨이 정말 많이 쪄요. 그게 그 살찌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그 살을 그 당연히 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살 안 찌는 체질이다 나는 먹어도 뭐 살 안 찌는 체질이다 라고 뭐 자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살 쪄요 다. 내가 원래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네, 내가 원래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그 찌게 돼 있어 다. 팡이님 솔직히 지금도 보기 좋아요. 아 고마워요. 뽀뽀 한번 해줄게. 아 일로와. 고마워. 남자 같은데. 아유 자 일단은 요거 설치를 하고요. 설치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아이고. 자, 요것도 이렇게 이거 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내가 본 레고 중에 지금 만드는 게 제일 복잡해. 여태 내가 레고를 되게 좋아하지만 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다. 아 오늘 키스데이에요? 아유 그럼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 진짜
키스데이구만. 아유 키스데이 뭐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라 별로 관심도 없어요. 틴트 발랐나요? 아니요 틴트 바른 게 아니고 저 원래 입술이 빨개요. 입술이 빨간 편이에요 되게. 저렇게 껴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자 마무리 짓고요. 입술이 원래 빨개요 제가. 민호가 여친 만나서 하고 올게요. 그래. 상상 좀 할게. 상상 좀 해도 되냐 민호야. 그래. 자 일단은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 껴주고요. 요거 두 개 이렇게 껴주고. 자 그 다음에 야 이게 아이언 골렘이네 여러분들. 이게 골렘 여러분, 그 마크의 아이언 골렘이라는 몬스터가 있어요? 마크의 아이언 골렘이라는 몬스터가 있나 얘들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는 왜 본 적이 없는 거 같냐? 왜 나는 못 본 거 같지? 한 번도?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나는 왜 처음 들어보냐? 진짜로? 그거 뭐 소환하는 거예요? 아이언 골렘 뭐 소환하는 거냐 얘들아? 소환하는 거야 소환하는 거? 소환하는 거니? 메이플 골렘에서 하면 또 메이플 얘기 또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 팡이님 퇴물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인정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메이플을 해서 200 뭐 2, 3, 400, 500명 뭐 메이플에서 1000명이 안 나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럼 퇴물 인정할게. 난 메이플 키면은 시청자 오지게 많아. 다음 팟에서도 맨날 막 4,000명, 기본 4,000명에 뭐 8,000명도 찍고 그랬어요. 메이플 키면 얘기가 다르지. 내가 메이플, 원래 메이플 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현실 부정이 아니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메이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메이플에서 뭐 몇백 명 보면 내가 퇴물 인정을 하겠는데. 일단 배달 한 8시 20분쯤에 온대요 여러분. 8시 20분쯤 그 정도면은 먹방하고 마크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늘 대신전의 비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메이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온갖 추측을 난무하더라고요. 팡이 뭐 거짓에서 메이플 안 하는 거다 그건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비매너 때문이에요. 비매너 때문이고 그 비매너들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오해하시는 거야. 비매너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다 괜찮아. 내가 생방만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거든? 근데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잖아. 유튜브에 죄다 일베드립 치는데 그러면은 짜증 안 나요? 그 몇 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그래서 거지 같아서 안 하는 거야. 거지 같아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뭐 동영상이 유튜브가 무슨 뭐 진짜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짜증나지. 그쵸 여러분? 짜증나요. 그리고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골렘인데 여러분. 아이온 골렘인데 마크 아이온 골렘도 이렇게 생겼어요? 팔 낍니다. 뿅! 팔 팔 끼고요. 자 이제 오른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많이 다녀왔어요. 그렇구만. 요거. 그리고 이번에는 요걸 껴주면 되고요. 좋습니다. 다 만들고 한번 봐봐. 아, 다 만들고 한번 비교샷을 보자고. 일단 뭐 다리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리도 만들고. 자, 다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팡이 형 오른팔은 철판인가요? 탈골인가요? 그 탈골이랑 철판이는 제 멀티팩 같은 존재. 예. 그 딱히 오른팔에 왼팔에 좀 아깝고 오른팔 왼팔에 놓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액세서리 좀 가서 그 팔찌 같은 거 사서 차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흰 색깔 두 개. 멀티팩 같은 존재. 마크는 다 블록 모양이라 골렘이라도 그리 멋있지가 않네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껴주고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금방 될 것 같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껴주고요. 껴주고. 이거는 어디다 끼는 거지? 오른발. 아, 이게 오른발이구나. 오른발. 이거 오른발. 귀여워. 야, 레고의 신비다. 자, 그리고 어딨냐? 치킨 이벤트 당첨 내일 발표해요, 내일. 예,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댓글 다실 수 있고요. 예, 치킨 이벤트 당첨은 지금 팬카페에서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인데 그거는 내일 예, 내일 공개합니다. 내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 껴주고.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민호랑 상의해서 예,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때 여러분들 아이온 골렘 다 만들었어요. 어때요? 귀여워요? 다리랑 팔 다 움직이고. 예, 여기 아이온 골렘. 마인크래프트 아이온 골렘 같아요? 아, 마인크래프트 아이온 골렘 같아요? 아, 되게 귀엽네요. 그죠? 크리퍼 같다고? 아니 저기 어디 봐서 크리퍼예요. 예.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자, 이번에는 이제 좀 큰 거 이제 집 같은 걸로 들어가죠. 네, 집 같은 거 들어갑니다. 메이플 말고 채창 아플도 고소한 적 있나요? 한 번이요. 딱 한 번밖에 없고. 저는 웬만하면은 다 웃어 넘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좀 악질로 그러는 애들은 한번 봐주면 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아니요, 염색 안 했어요. 자, 이번엔 이블럭이랑 있네요. 자,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가운데에 껴주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양쪽에 껴주고요. 황희 형 팔씨름 잘하시나요? 예, 잘해요 저 팔씨름. 자, 요거 두 개를 여기다 껴주고 자, 요걸 연결해 주고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게 완성이 됐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따 봐야 될 것 같고. 레고 패시압은 언제 조립하세요? 레고 패시압이 뭐야? 아니 그거 되게 옛날 이야기라 굳이 지금 꺼낼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거 두 개. 레고 다만 들고 후원할 테니 리액션으로 레고 부셔주세요. 에, 100만 개 이상 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뭐 이상한 거 시키고 있고 짜증나게. 자, 일단은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팡이오빠 첫 키스 누구예요? 그 제가 그 처음 만난 그 여자친구는 그 중학생 때, 네, 중3 때 처음 만났어요. 네, 중3 때 처음 만났습니다. 중3 때. 자,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보자. 내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 분들이 뭐 레고 방송 같은 거 할 때나 뭐 조금 덜 찾아 주시는 이유가 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그 잘생겼던 모습이 사라져서 많은 여성분들이 좀 살 빼라고, 아 진짜 페북 메시지로 막 페북 메시지로 오빠 실망이에요, 이제 방송 안 볼래요 막 이러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최고 시청자가 얼마였어요? 다음 팟에서는 8,000명 찍어봤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네. 메이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 빠지면은 진짜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아 지금 살 때문에 그런 건데 살 안 찌면은 잘생겼어요 진짜. 아 진짜라니까요. 살 빼면은 잘생겼어요. 근데 야 그리고 살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잖아. 이거 딱 봐도 지금 얼굴 상태를 봐도 아 살 빼면은 멋있어지겠다 이런 거 보이지 않냐? 그래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성형하면 난리 나지. 성형하면은 그 바로 아이돌 된다. 어? 살 빼고 성형까지 하잖아? 그럼 아이돌 돼 진짜로. 지금 내가 살쪄서 그래요. 네. 아 내가 보여줘야 되나 또 이걸? 어? 아... 자 보시면은, 자 이 사진 보세요. 이거 기자님이 찍으신 거예요. 기자님이. 그것도 몰카 포토샵도 안 하고 그냥 찍은 거예요. 제가 MC 볼 때. 네? 틀리잖아. 어? 자 이거 껴주고. 아이돌 하기엔 노래 실력이 부족하네요. 그럼 연기자 하면 되고. 내가 진짜 살만 안 찌면은 내가 그 뭐야 우가우가 때도 그 뭐야 게임 방송 뭐 넘버원 남캠이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시청자분들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때는 물론 살찌기 전이지만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뭐 팡이님 남캠 해도 되겠어요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오히려 살찐 게 더 인상이 좋아 보이고 괜찮은데.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본인마다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땐 허언증이 있었나요? 아니 허언증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한 거야 진짜야. 저 시청자분들 우가우가 때 내 방송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아 진짜라니까. 나 거짓말 안 해 내 입으로. 지금 살쪄서 그래 살쪄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아 시청자분들이 아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은 겸손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못생겨진 거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추억이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보시면은 자 이목구비도 또렷해요. 근데 이게 살쪄서 그래. 살쪄가지고 살 빼면 돼. 살은 근데 조만간 뺄게요 진짜. 큰맘 먹고 한번 뺄게요.
살펴야 되는데 예, 큰맘 먹고 빼겠습니다. 진짜로 하나가 안 보이는 부분인데 하나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요거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건가? 요거? 아 요건가? 아 요거다. 잘못 꼈어. 여기다 여기로 끼는 건데 아 이렇게 꼈어야 되는데 잘못 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를 두 개를 껴라. 여기다가 자 이렇게 껴주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끼네요. 네 요거를 여기다 끼네요. 이거 어떻게 끼는 거지? 잠깐만요. 요거를 아 여기다 올리는구나. 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네. 이거 봐봐. 이렇게 움직이게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요렇게 만들어졌고 자 이게 뭐 할 때 쓰는 건지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뭐 할 때 쓰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시킨 거 그 보쌈이에요. 보쌈. 예, 보쌈. 자, 이렇게 하고 자. 야, 근데 거의 다 끝나간다. 앞으로 한 10분이면 되겠는데. 되게 쉬워. 확실히 작긴 작네요. 이번 레고는. 그죠? 네, 확실히 작아요. 아, 요거 화로구나. 화로. 화로 껴주고. 예, 밥은 배달 오면 한 10분에서 15분, 20분 뭐 그 사이에 올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20분? 8시 10분, 20분 정도 뭐 그 사기? 그 사이? 사기가 아니고 뭔 소리야? 자, 이거 자, 여기다가 꽃을 껴주고요. 자, 여기다가 또 꽃을 껴주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요. 네, 꽃이 그 색깔이 이러네. 아 요거를 그 두 개를 만들어야 되나? 한 개? 아, 한 개구나. 한 개 만들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팡이님은 존팸 없었으면 방송 무슨 재미로 봤을까? 근데 이건 좀 사람마다 의견이 틀린데요. 일단은 존팸 그런 거 없어도 재밌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다른 거예요. 좀 누가 추가돼서의 그 추가된 재미와 나 혼자 방송하는 거의 재미. 그리고 제가 방송이 떴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누구의 도움을 받고 뜬 건 아니에요. 나 혼자 재미있게 방송을 해서 그런 거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아 마크는 혼자 하면 재미없지. 아 마크는 당연히야. 난 또 메이플 얘기한 줄 알았어. 마크는 인원이 많아야 재밌는 건데 근데 저희가 아직 그 재미를 부각시키기에는 아직 한참 노력해야 돼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자 요거를 여기다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고 연결해주고. 마크 야생은 언제예요? 야생은 첫방 때 해가지고 그 야생으로 할만한 게 별로 없지 않냐? 뭐 그렇게 딱히 뭐 할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야생은? 제가 볼 때는 야생은 뭐 딱히 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마크 컨텐츠 팀을 모집하는 게 어떨 거야? 어떨까요? 그러시는데 아직 저희가 그럴 단계는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일단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마크 방송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유튜브가 이제 새롭게 개편된다고 아마 예고가 올라올 거예요, 유튜브에. 그때부터는 유튜브 편집도 제대로 하고 재밌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한두 달 지나서 마크가 방송이 뭐 제대로 안 된다. 나는 마크로 희망이 없다. 그러면 저는 마크 접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은 마크를 저는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마크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내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회사 소속이라 에? 회사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잘 나오고 유튜브가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잖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는 메이플 하라 그래요, 계속. 근데 제가 메이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마크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크를 하게 된 거고 옛날부터 마크를 좀 하고 싶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크 방송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진짜 완전 땡큐 할 텐데 이거는 뭐 그리고 일단 무조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재밌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재밌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제 마크 방송 재미없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 마크 뭐 동영상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나쁘지 않던데? 마크가 좀 한물 가서 그런 건가? 아 근데 나쁘지 않던데? 근데 저는요 메이플이요 메이플은 그 말풍선 블랙리스트 했을 때 말풍선 사라지는 거 안 나오면 절대 할 생각 없어요. 관종들 딱 뜨면은 블랙을 하면 그 메시지를 아예 가리는 거 화면에서 그게 나와주면 정말 뭐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지금은 아예 생각 없어요. 철판이의 그 인성 행동들 제가 항상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절만 해라 그래야 재밌는 거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줬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철판이 그 엄청난 행동들이 재밌을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판이한테 장난치는 것도 적당히 해라. 네 여보세요. 네 올라오셨어요? 아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납니다. 배달원이 공깃밥을 모르고 놔두고 왔답니다. 죄송한데 그것만 빼고 결제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화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밥 없으면 짜증나는데 진짜 난 고기 먹을 때 밥 없으면 진짜 굉장히 여러분 저 지금 예민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문무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합니다.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밥 안 와서 짜증나니까. 네, 공깃밥. 아, 나 미치겠네. 공깃밥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 보쌈을 밥이랑 먹어야지. 그래요? 허허 진짜 내가 너무합니다 진짜 진짜 리얼 밥도둑이네. 내가 항상 맛있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밥도둑 뭐 간장게장 밥도둑 이랬는데 진짜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야 진짜 씨 밥도둑이 또 아 어떻게 공깃밥 없으면은 미치겠네 그냥. 아 나 공깃밥 없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편의점 멀어요. 여러분들 그럼 한 편의점 갔다 오려면 한 15분 기다려야 돼요.
갔다 오는 시간까지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까지 그거 언제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 안 돼요. 아 나 돌겠네 진짜. 그냥 먹을게요. 그냥 볼쌈만 먹지 뭐. 아 국수도 왔으니까 그래 살 빠 살 안 찌고 좋지 뭐. 어차피 운동해야 되는데. 야 우리 배달원님 진짜 클래스 오지십니다. 야 또 내가 살 빼는 거 어떻게 하시고 캬, 최소 존디토네 예언가인가? 야 그 야 그 그거를 여기 이거 설계 같은데 어우 그 배달 안 하시고 그냥 그 홍대에다가 그 사주 그 차리시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아 근데 아 죄송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 당연히 어 밥을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하는데? 물론 배달원분들 그 힘들게 일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배달도 해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서비스업인데 천원 빼고 그냥 결제해도 될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도 뭐 고생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실수한 건데. 그래도 이해는 해야죠. 뭐 어떡해요.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삽니다. 항상. 예, 항상 긍정적. 뭐 일단은 뭐 살쪄서 못생겨졌다 소리 들으면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 살찐 거에 매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 뭐 또는 아무튼 긍정적이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네, 긍정적이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자 여기다 껴주고요. 좋습니다. 블럭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빠르게 한번 하고 밥을 먹도록 할게요. 예 네, 빠르게 하고 자 요거 두 개 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끼고요. 그 다음 새로운 거 등장합니다. 요거를 두 번째 칸에다가 껴주고요. 저는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안 먹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음식 먹는 취향이 틀릴 것 같은데 저는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 먹어요. 정말 뭐 불짜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일반 짜장면 시켜서 고춧가루 뿌려 먹는 청양고춧가루 탁 푹 뿌려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힌다. 아 고춧가루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지.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블럭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블럭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고소 진행 중이에요. 그 고소가 좀 오래 걸려서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고소하고 처리하면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고소한 인원이 17명이에요. 총 17명이라 되게 많아서요. 네, 좀 뭐 오래 걸립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는 거 맞구나. 여러분 여기도 열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열리고. 아니요 성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도 뭐 미성년자 반 성인 반? 미성년자 반 성인 반?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어 거의 다 끝나가. 이거 뭐였더라? 아 아이언 골렘이었지. 다음 요걸 만들어 놓은 걸 껴주고요. 좋습니다. 정말 심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분들이. 제가 참다 참다가 못 참아서 그런 거라. 세 개. 자, 하나. 자, 두 개. 세 개. 얘를 앞으로 젖히고. 야 끝나간다. 몇 개 없어요. 끝. 이거 이것만 하면 끝.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세 개를 올리고요. 얘는 할로윈인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여기다 끼네요. 자이언 골렘, 아이언 골렘을 젖히고 여기다 끼는 거네요. 이야! 야, 요런 게 숨겨져 있구나! 대박! 야, 오졌어. 히어! 야, 기가 막히네, 진짜. 히어! 이야, 대박인데? 호호! 호호, 대박이요. 대박이요. 여기 기다려보세요. 오 신기하다. 자 이거 밑에다가 숨겨놔야 되겠다. 잠깐만요. 남은 거 밑에다 좀 끼고요. 야 돼지 귀엽죠? 아니 원래 밑에 꽂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레고가 블럭이 좀 남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럭이 좀 남습니다. 근데 버리기 좀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네, 원래 오리지널 방식으로.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아이언 골렘. 네, 일단 돼지가 굉장히 귀엽죠. 이 아이언 골렘인데 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자 완성됐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돼지가 있고요. 자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거를 자 보세요. 요거를 네, 돼지를 여기다 꼽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얘를 젖히면 골렘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 야, 레고의 신비. 자, 이렇게 해서 아이언 골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신기하죠? 예, 아이언 골렘. 짜잔. 돼지가 되게 귀엽죠? 야, 돼지 두 마리 아니야. 한 마리야, 한 마리. 막말하지 마세요. 예,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이쁜 걸 합시다. 다음에는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야, 우리 지옥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요거 지옥 얘도 있어요. 얘도 있고
짜잔. 요거. 이거는 그래도 나름 중간 크기고요. 제일 마인크래프트 레고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요거. 광산. 이건 나중에 날 잡고 한 4시간 잡고 합시다. 예, 요거 요거 요거. 광산. 마인카트도 있고. 예, 이게 좀 많이 크죠? 이거는 진짜 저 레일을 탈 수 있대요. 저 레일에 광산 이거 레일에 저 마인카트 올려두면은 쭉 내려가서 그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요거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데 남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언 골렘 마인크래프트 만들기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안녕 팡이와 메이플의 팡이야.